노숙인 10명이 자신들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희망을 그림이라는 예술로 풀어낸 전시회가 전남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이들의 희망이 담긴 붓터치를 이영춘 기자가 소개합니다. 노숙인들이 재활시설에서 지내며 아픔과 삶의 희망을 화폭에 담아 전시회를 열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빈곤이나 가정 해체, 장애 등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립된 채 힘겹게 살아가면서도 내일을 바라보는 마음을 진솔하게 그려낸 노숙인들의 작품이어서 쉽사리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순천의 한 노숙인 재활시설이 마련한 전시회엔 거리를 떠돌다 시설에 머물게 된 노숙인 10명이 지난 10달 동안 그린 60여 점의 작품이 걸려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고립된 채 살아온 정신장애를 지닌 홍난희 씨. 유일한 피부치인 언니의 연락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화폭에 마음을 담아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일반적으로 노숙인이라고 하면은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우리 노숙인 작가님들이 사실은 신체적인 부분은 의료 지원을 저희가 많이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호전이 되는데 심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보듬어 줄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마땅히 없었는데 이 미술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이런 전시회를 이제 개최함으로써 그분들이 스스로 그분들이 그 만들어 놓은 그 작품을 보시면서 자긍심도 가지고 아 그리고 어느 정도 성취감도 느끼고 용기를 가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여기 오셔서 본인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보면서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분들의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행복했던 유년의 기억, 가족과의 추억과 재회의 바람이 엿보이는 작품들이 푸른 솔잎처럼 묻어납니다. 가슴 속에 묻어둬야만 했던 그리움과 소망을 화폭으로 담아낸 노숙인들의 작품들은 삶에 대한 희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